한국의 고기 소비량이 해마다 4%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한국의 육류 소비가 지난 39년간 연평균 4.2%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한식을 살펴보면 고기를 활용한 요리가 참 많죠.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의 회식과 모임에는 고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요리법이 다양하다 보니 고기를 즐기는 문화도 다른 나라 대비 무척 발달되어 있죠. 놀라운 것은 돼지고기 요리와 먹는 양에 있어서는 한국을 따라올 국가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2017년 미국 농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6위가 바로 한국인데요. 고기 소비량이 월등히 많으리라 추측되는 미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8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이 무섭게 한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기구이 전문점을 방문한 미국인들이 삼겹살과 항정살, 목살 같은 돼지고기의 참맛을 깨달아 매주 삼겹살 데이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CNN은 캠핑을 즐기며 바비큐를 자주 먹는 미국인들 스스로 바비큐 요리의 선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바비큐 요리를 하는 나라를 선정했는데요. 한국이 당당히 순위에 올랐습니다. CNN은 한국의 고기구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요리의 이름처럼 사용하며 코리안 바비큐의 특별한 점을 설명하는데요. 한국의 고기구이는 얇게 썬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여러 종류의 반찬, 그리고 밥과 찌개가 나온다. 고기는 요리사가 구워주기도 하고 직접 구워 먹기도 하는데 그 방식이 이색적이다 라고 소개했죠. 특히 식탁 중간에 설치된 조리 및 통풍시설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CNN뿐만 아니라 한국 레스토랑을 방문한 모든 매체가 통풍시설에 하나같이 한국인은 천재라며 감탄을 뱉는데요. 통풍시설 덕분에 편하게 실내에서 직화구이를 할 수 있다며 갓 구운 고기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인상적이라 설명했죠. 최근 미국의 각 방송도 한국 BBQ 요리의 인기를 반영하듯 줄기차게 한국 식당 리뷰는 물론 고기 굽는 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미국인들이 한국 식당에서 차돌박이를 불판에 올려 조심조심 굽는 모습을 보면 귀엽기까지 한데요. 스테이크처럼 두꺼운 고기를 썰어 먹는 데 익숙한 그들에게 한국 식당의 종업원들은 친절하게 조리법을 설명해주며 반찬을 곁들여 먹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고기에 쌈채소를 곁들여 먹는 걸 신기하게 생각하고 특히 미국인 입맛에 딱인 마요네즈로 버무린 마카로니나 콘치즈에 열광한다고 하는데요. 한식의 유행이 단순히 한순간 불고 말 짧은 유행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벌써 몇 년째 각종 레스토랑 리뷰 사이트를 비롯해 푸드 매거진 등에서 한국식 바비큐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미국에서 리뷰 사이트로 유명한 엘프가 뽑은 2020년 유행 음식 10선에 한식이 두 가지나 올랐습니다. 바로 떡볶이와 코리안 바비큐인데요. 이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엘프는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 100곳으로 한국식 고기구이를 선보이는 강호동 백정 LA점을 뽑았습니다. 엘프는 월 활동 이용자 수 1억 7천만 명을 보유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생활정보 커뮤니티로 미국 내 1위 식당 리뷰 사이트로 손꼽힙니다. 이용자들이 직접 리뷰와 별점을 매기는 시스템이기에 엘프의 평가는 곧 미국인의 평가라 볼 수 있죠. 강호동 백정 레스토랑에 대한 평점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822개의 리뷰와 별 5개 만점 중 4개 반의 점수를 받았으며 리뷰를 작성한 고객도 동양인과 미국인의 비율이 6:4 정도로 현지인의 평가도 무척 좋죠. LA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유력 매체에서도 이 식당은 세계적인 수준의 레스토랑으로 한국적 바비큐로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브랜드의 미국 내 매장들은 월 평균 45만 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식 고기구이가 대체 뭐가 그리 특별하길래 미국인들이 이처럼 열광하는 걸까요? 미국 언론들은 한국식 바비큐의 매력이 누구에게나 어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맛과 먹는 방식의 다채로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생고기를 구워 먹는 건 물론이고 달고 매운 양념이 되어 있는 고기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자체가 놀랍다는 것이죠. 거기에 다양한 소스를 곁들여 양질의 맛있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소스는 쌈장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통 소스라고 설명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 입맛에 딱 맞기 때문인데요. 한국인 특유의 고기 섭취 후 후식 문화까지 배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고기와 밥을 먹은 후 냉면이나 간단한 디저트를 곁들이는 건데요. 초코파이에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간단한 디저트에도 미국인들은 환상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식 바비큐에 반한 미국인들은 최근 비빔밥이나 불고기 등 여러 한식까지 도전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요.
미국 대형마트에서 비비고만두나 신라면이 동나는 이유가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애틀란타에만 코리안 바비큐 식당이 20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한인 밀집 지역 위주로 한 식당이 있었다고 하면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텍사스나 버지니아까지도 진출한 지 오래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다른 주에 일반 미국 식당에도 코리안 바비큐 메뉴가 있을 정도로 한식이 보편화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한국식 BBQ 전문점이 어찌나 인기가 많은지 최근에는 한국식 고기 뷔페까지 등장했습니다. 포화 상태라고 판단한 한인들이 새로운 컨셉의 고기 뷔페를 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미국인들의 먹는 양을 고려할 때 이윤이 남을까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미국 현지의 한국 고기 뷔페는 운영 방법을 살짝 달리합니다. 뷔페 메뉴 가격은 보통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일반 메뉴가 제공되는 $19.99와 더 많은 고기 종류를 먹을 수 있는 $31.99입니다. 한국의 고기 뷔페는 접시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덜어오는 방식인데요. 미국의 경우 주문하는 형태입니다. 2시간 정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시간 내 고객이 주문하는 대로 가져다 주는 것이죠. 대부분 조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접시는 종업원들이 직접 구워주며 고기마다 굽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거기에 샐러드바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이장아찌, 콘치즈, 나물, 김치와 콩나물, 각종 튀김, 김밥과 같은 다양한 한국 반찬이 즐비합니다. 미국인들은 여기서 또 한 번 감탄합니다. 고기를 무료로 리필해주는 것도 대단한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이드 디쉬를 맛볼 수 있다는 점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하죠. 실제로 미국에서 외식 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고기 뷔페의 가격은 그 퀄리티에 비하면 너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식 고기 뷔페는 점심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길게 줄을 서기로 유명합니다. 1시간 대기는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기다림에 지친 미국인들은 집에서 한국식으로 만들어 먹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 소스류의 대미 수출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하는 중입니다. 작년만 해도 23%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 소스 수입국 가운데 8위인데요. 그 중에 불고기 양념 소스는 아시안 푸드를 좋아하는 미국인이라면 한 번쯤 사봤을 정도로 보편적인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적인 맛이 워낙 반응이 좋다 보니 수프 제조업체로 유명한 캠벨도 최근 파우치 형태의 코리안 바비큐 소스를 내놓았죠. 이쯤 되면 미국인들은 한국의 모든 걸 좋아한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만 잘 팔려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미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주류 시장인데요. 이런 걸 보면 K푸드의 가능성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